2021년 11월 8일 오후 11시 46분. 오늘은 월요일이었고, 이번 주부터 내가 청강을 하고 있던 면역학 수업이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수업에 가야 됐었다. 9시부터 시작이라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실험실에 가서 갔고, 수업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다. 수업을 들어가니 뭐 옛날 느낌도 나고 뭐 그랬지만, 나는 일단 청강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절대 뭐 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일단 녹음은 제대로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지만, 뭐 자리를 내가 앞자리를 차지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그 사람들의 어떤 등록금도 그로 마찬가지고 권리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뒤쪽에 앉아서 이제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수업을 잘 들었고, 그래도 이제 비대면이었을 때가 훨씬 좋은 게 뭐냐면, 녹화가 가능하니까, 녹화를 해버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가 있으니, 그게 참 좋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었다. 아무튼 듣고 나서는 이제 오늘은 금요일 날 마이코플라즈마 디텍션 키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디텍션 키트를 썼을 때 금요일 날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PCR 이니비션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수업을 듣고 실험실에 돌아와서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연구실에 그 PCR 기기가 있어가지고 부탁을 드렸고, 바로 PCR 믹스처 샘플링만 해가지고 바로 돌렸었다. 돌리고 나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기 때문에 바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고, 결과값은 진짜 좋게 마이코플라즈마 키트에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만 양성이 떴고, 네거티브 컨트롤 그리고 샘플에서는 노시큐 값이 제로 값이 떴었다. 그 말인즉슨 마이코플라즈마 컨타미네이션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이제 밥을 먹으러 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렸어서 뭐 오늘부터 내렸다기보다는 이제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렸겠지. 내려서 그런지 아쉽게도 내가 어젯밤에 줬던 사료들이 다 물에 젖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다. 그리고 역시 까마귀 새끼 그한 마리는 보이지가 않았고, 원래 비가 내리면 이제 고양이들도 비를 피해서 숨어 있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좀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뭐냐, 여러 가지 또 업무 처리할 게 있어서 그걸 또 마무리를 지었고, 또 오후에는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준비하고 또 연구노트 적고 하다가 또 그걸 마무리를 지었다. 그 뭐냐, 역학값 측정하는 날이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학값도 하나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고 잘 나왔다.
4.5인가 3인가 뭐 그렇게 나왔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뭐예그 평균치를 딱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건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수님께서 하나 말씀을 하신 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바이러스 소분을 1ml씩 해놨단 말이야. 1ml씩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한 방에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역학값을 측정을 해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난또 생각을 했지. 바이러스 지금 딥프리저에 넣어뒀는데, 바이러스 딥프리저에 넣어뒀는데 역학값 측정을 한다고. 뭐라고 해야 될까? 역학값 측정을 한다고 1ml씩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50ml로 한 번에 묶은 다음에 50ml로 묶은 다음에 다시 한번 CT값이랑 그 뭐냐 TCID 값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뭐 교수님이나 박사님 말씀으로는 1ml이나 50ml이나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잘 모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나 이제 바이러스 실험에 대해서 알려주신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측정하고 다시 녹이는 거는 없다고. 그렇게 되면 역학값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어떤 역학값이 굉장히 떨어질 뿐 아니라 여태까지 그 선생님께서 바이러스 실험을 하시면서는 절대 한 번도 그렇게는 사용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뭐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 연구실에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고 아마 내일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교수님이랑 이제 그 다른 박사님께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시에 수업이 있는 것 외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수업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표 준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오늘도 영어 말하기 연습 오늘 두 가지를 했었고, 이제 점심시간에 와서 한번 한 거랑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또한 번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뭘 했었냐면, 첫 번째로는 그 틱톡에 그 어떤 가정폭력 그 이제 가족폭력의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는 어떤 자식, 자녀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외부로 가정폭력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제스처를 틱톡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오른손 맞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접고 나머지 네개 손가락으로 이거를 덮는 이 형태가 이제 어떤 틱톡에서의 어떤 사인이라고 한다. 내가 지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라는 의미가 가장 커서 이게 유행이었는데, 캐나다에서 미국인가? 미국. 미국에서 어떤 모터사이클 이제 오토바이를 타시던 바이크를 타시던 분이 어떤 지나가다가 차에서 어떤 한 여자애가 이러고 있는 걸 봤대. 근데
그 사람이 이 시사인의 의미를 안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조심히 따라가면서 경찰한테 알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자애를 구출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영어 말하기 연습, 이제 기사를 이제 영어 말하기 연습으로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 저녁에 와서는 이제 시진핑 국 이제 중국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또 연장을 하려고 뭐 이제 공산당 전체 회의 또 열고 뭐 이러면서 그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히스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여태까지 만들었던 국가 주석으로는 마오쩌둥 그리고 덩샤오핑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세 번째로 이제 시진핑 자신이 이제 그들 이제 역사를 쓰려고 하는데, 이미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 말이 중국 헌법에 일단 들어가 있게 되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CNN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어떤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의 역사들을 다시 쓰고 있다라는 건데, 뭐 나쁘게 얘기하면 역사를 왜곡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중국식으로 이제 중국에게만 좋은 역사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욕스러운 역사나 뭐 예를 들어서 아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에서 삭제를 하고 오직 중국이 위대하다라는 어떤 역사만 남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후대에 가르치면서 중국의 어떤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높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더욱더 굳건한 어떤 지위치 권력 체계를 갖추기끔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CNN 기사에서 분석을 하는 기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설문조사지 중에 마지막 질문이 이제 동물에 관한 사료 첨가제에 이제 항비만 효과가 있는 상품이 있는지, 그 상품이 있을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부터 생각을 해놓은 게 뭐냐면, 이거는 동물병원 한번 물어보자. 혹은 그 반려동물 용품점 같은 데 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해서, 오전에 내가 이제 구글링으로 이제 주변에 동물병원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렸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화를 드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 이제 그쪽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서로 편하겠다라고 싶었는데, 첫 번째 동물병원을 이제 전화를 걸었다. 거니까 내가 막 이제 한 두세 질문을 연달아 이제 이어갔지. 그러니까 혼났어. 뭐 이런 걸 물어보려면 뭐 찾아와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전화를 끊고, 뭐 그분께서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와서 직접 물어보라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아차 싶었지.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동물병원에 어떤 진료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여쭤보는 게 낫겠다라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진료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이거 한 6시 정도에 거의 끝나니까 진료가, 그러면 한 4시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연구실 실험실에서 나와서 4시부터, 다행히 비가 그쳤었지 그때는,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이제 몇 군데 이제 집어넣은 데가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전화를 첫 번째로 드렸던 그 거기 가서 일단 사과를 드리고 이제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딱 찾아갔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진료 시간은 6시까지로 돼 있어. 근데 문이 닫아 불 끄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안에서 뭐 개소리만 들리고 강아지 이제 짖는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뭐 실패했지. 사과하는 것도 실패하고 이렇게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역 조치원역 앞쪽에 동물병원이 많은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거기 가자라고 해서 또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갔지. 가니까 이제 내가 아는 그아그길 라인에 동물병원이 한 5개가 있던데 이제 애완동물용품점 반려동물용품점까지 합쳐서 한 5개 정도가 있길래 야 여기 가면 해결되겠다 하고 갔다 갔는데 그런 거야. 소 전문병원 아니면 어느 막 골목에 있는 허름한 동물병원이라서 사람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두드려가지고 혹시 진료하시냐고 막 물어봤지.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친구분이신가 봐. 이제 바둑인가 장기인가를 두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물어봤지. 그러니까 막 질문을 들으시다가 아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몰라 이러시더라고. 그 수의사 같이 드신 할아버지 분이. 아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왔지. 또 돌아다니니까 또 불다 꺼져 있고 가축 동물병원이고 어떤 뭐 게사료 파는 곳이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망했다 여기 없다 싶어.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한 군데가 생각이 난 군데가 위치가 있었어. 거기가 옛날에 이제 용품점이었는데 지금 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가보자 싶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갔지. 가니까 일단은 그 용품점은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 동물병원이 하나 있는데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또첫 번째 전화 드렸을 때 거기가 동물병원이었고 그분이 약간 수의사분 같았거든. 그냥 약간 긴장하면서 들어갔지.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안 계셔. 선생님들은 안 계. 이제 간호사분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분들 안 계시고 이제 수의사분 한 분만 딱 계시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고양이를 이제 케어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제 뭐 수행도 주사 놓고 뭐 수액 꽂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분만 계셔가지고 이제 아 이런 이유로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은 할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질문하세요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드렸지 하라 그래서.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제품은 시판 중인 게 없다라는 게 그분의 말씀이셨어. 그래가지고 아네뭐 이러다가 또막 여러 가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으셨지. 그래서 나는 또 아는 선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몇 가지를 또 포인트를 집어주셨어.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고려를 안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가만 듣다가 아 이건 적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카톡에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막 적었지. 그래서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 20분? 10분? 15분? 막 이렇게 있던 것 같아. 이제 그분께서도 막 설명을 해주시려고도 하고 좀 약간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자료도 없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왔지. 그래서 결론은 시판 중인 거는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지는 이제 항목들은 다 완성을 한것 같은데 이제 아마 목요일 정도의 수업 시간에 한번 피드백을 마지막으로 받고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설문조사는 시작이 될것 같아. 그러면서 뭐 빠르면 뭐 1주, 2주, 뭐 1주 느리면 2주 뭐 이렇게 걸릴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방에 돌아왔지. 돌아와서는 이제 막밥 먹고 쉬다가 샤워하고 운동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또 영어 말하기 연습하다가 이렇게 일기 영상을 남기고 있다. 내일부터는 이제 아주 큰거 하나 해결을 했으니까 설문조사지 내일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이제 딱 접어놓고 본격적으로 발표 준비를 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이렇게는 아마 그 뭐냐 레드불 핫식스로 한번 버티는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2021년 11월 9일 오전 12시 7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